무해지 보험 며칠 안 나왔습니다. 빨리 연락 주세요. 보험왕. 안녕하세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 며칠 계속 무해지 보험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는데, 구독자님 그리고 문의 주신 분들 그리고 보험 가입하신 분들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 지금 시간은 지금 8시에요.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났어요. 아,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2시 정도에 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좀 늦게 일어났는데, 확실하게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계속 이제 늦게 자고 이제 늦게 일어나는 편인데, 체력이 조금씩 고갈되지만 아무튼 9월 말까지만 좀만 이제 무해지 보험이 그때까지만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니까 그때까지만 좀 힘내서 아자아자 힘내겠습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일할 때도 재밌어요. 그래서 연락 주시고요. 아, 요즘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는데, 그전에는 솔직히 연락 주시면 제가 설계서 보내고 상담하고 거의 90% 이상은 가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그 보험 공부도 계속 꾸준히 하긴 하는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저희 회사도 30개 회사 취급하니까 꼼꼼히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은 뭐 어디, 손해보험은 어디, 손해보험 중에서도 이제 3대 진단금은 어디, 그리고 뭐 수술비 플랜은 뭐 K사, D사, M사, 아니면은 뭐 유병자시면 암은 일반 보험 표준체로 뭐 L사나 아니면은 뭐 M사, 네, 아니면은 N사, 이런 쪽 추천해드리고, 2대 질병은 뭐 유병자나 아니면은 고지해가지고 할증, 부담 보장고, 그렇게 해서 많이 추천해드려요. 근데 좀 그렇게 추천하고, 솔직히 요즘에는 이제 계약이 밀려있다 보니까 N사 같은 경우는 거의 3일 정도 기다려야 돼요, 심사 넣으면요. 요즘에 솔직히 건강하신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보험금 청구하시던가 아니면 이제 5년 이내 입원 수술 7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지하게 되면 2, 3일은 정말 기다려야 돼요, N사 같은 경우는. 근데 S사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00명이 밀려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회사들은 좀 많이 밀려있어요. 가성비 대비 아무래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니까. 그런데 뭐 타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상관없어요. 빅5는 일단은 고지하면은 거의 아침에 고지하면 뭐 한 3-4시간? 뭐 늦어도 한 저녁 전까지는 다 심사가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또 인수가 안 되잖아요. 또 뭐 고지하세요, 고지하세요 이러면은 2, 3일은 훌쩍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빨리 처리해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세요. 근데 제 말대로 보험왕대로 하시면은 바로바로 가입을 하시는데, 고지를 다 하고 승인까지 다 냈어요. 근데 연락을 안 받으시던가, 아니면 죄송해요, 저 뭐 남편이나 아니면은 아는 지인이 있어서, 혹은 뭐 딴 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런데, 아 물론 뭐 충분히 이해는 해요. 뭐 지인분들 계시고, 혹은 뭐 딴 데 비교하는 건 당연히 고객 소비자의 어떻게 보면 권리죠.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 이해하면서도 뭐 겨우겨우 정말 승인나고 며칠 동안 밤새우고 증권분석하는데, 솔직히 증권분석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증권분석하고 제안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보험 리모델링 해드리고 또 심사 놓고 제안서 보내드리고 가입 진행까지 하면 거의 일주일 정도 걸린 사람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연락을 전화 받으면 뭐 그냥 착신호 넘어가요. 네, 아니면은 전화를 안 받아요. 그전에는 뭐 보험 문의일 때는 카톡으로 막 남기면은 잘도 답변했는데, 카톡 남기잖아요, 며칠째 안 봐요. 와, 그거 보면서 참 야속하다, 참 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정말 요즘에 최근에 임팩트님 이제 그 보증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 이제 5만원 보증금 내고 가입했을 때 다시 반환해주고, 가입 안 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고비로 그렇게 이제 하곤 하는데, 아 참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생각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카톡이나 상담할 때 항상 얘기해요. 중간에 생각이 바뀌시거나 가입 안 하셔도 되니까, 전 무료 상담이니까 연락을 미리 주시던가 아니면 중간에 얘기하시라고. 그러면 서로 피해가 안 보잖아요. 그분도 미안해 안 하셔도 되고요. 물론 조금은 미안해 하시겠죠, 뭐 사람인지라. 근데 저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뭐 할 때 여기저기 비교를 많이 해요. 예, 근데 저 정말 보험은 정답이 없어요. 제가 말이 정답도 아니고요, 다른 설계사 말도 정답은 아니에요. 서로 어떤 보험 약관이나 보험 내용은 다 똑같은데, 어느 시점에서 바라보느냐, 어떻게 설명하냐,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보험을 찾는지 그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네. 뭐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뭐 보험 리모델이나 증권 분석 잘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나 관리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면 그분한테 가입하시면 돼요. 제가 뭐 완벽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아 좀 그냥 하소연하니 하소연을 했습니다. 예.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짬내서 심사 놓고 다 해줬대. 그냥 가입서에서만 보내드리고 연락 안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진짜 가입 진행까지 고지하고 다 해드렸는데 전화하면 뚜뚜뚜뚜 뭐밍? 네 진짜 좀 허탈하고 허무하고 진짜 좀 그렇더라고요. 예. 어차피 뭐 저도 결론은 영업사원이라 뭐 소비자의 당연히 권리를 뭐 이해는 합니다. 뭐 예. 그래서 보험금 반환 제도를 시작해야 되나. 물론 초특급 거기는 보험금 반환 제도가 아니잖아. 무조건 가입하지 않았는데 상담료 5만원 받고 가입해도 안 돌려주잖아요. 예. 근데 일단은 저는 뭐 그래도 상담하는 게 지금 재밌긴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바쁜 와중에 그리고 무해지 보험이 정말 지금이 이제 목요일인데 내일 금요일 그다음 다음 주 그다음 다다음 주 화요일까지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거의 며칠 안 남았어요. 예. 그래서 뭐 비교하신 건 좋은데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을 내서 가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험은 제가 말씀드린 정답이 없어요. 다른 데 비교해도요 솔직히 그나물이 그나물이고요 뭐 거기서 거기에요. 예. 그래서 뭐 어차피 심사 기준은 다 똑같고요. 제가 뭐 심사가 부담보가 나왔다. 근데 딴 데 넣으면은 부담보가 뭐 더 단축되는 거 아니냐 오해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롯데다 뭐 KB다 메리츠다 다 네트워크가 똑같기 때문에 이력이 남아요. 이력이 남기 때문에 아 이분은 뭐 보험 청구한 이력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딴 데 영업소에서 고지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러고 부담보 기한은 똑같이 설정되니까 뭐 비교를 하시되 너무 많이 비교를 하시는 거 본인한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한두 군데만 비교하시고 뭐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사람의 욕심은 솔직히 끝이 없잖아요. 비교해서 더 좋은 상품 하셔도 돼요. 아니면 제가 상담 스킬이 딸리던가 제가 뭐 추구하는 방향이 틀리다면 뭐 어쩔 수가 없죠. 다른 설계사한테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뭐 비교를 원하시면 저희 손해보험 생명보 손해보험 30개에서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다 비교해줄 수 있어요. 근데 같은 롯데 아니면 제가 롯데 뭐 예를 들어서 롯데나 MG인데 뭐 농협을 했는데 그쪽은 뭐 메리츠 원한다. 그럼 메리츠도 저희가 비교해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거기 맞게끔 뭐 정말 정말 실수 있게 거품 쫙 빼서 그렇게 해서 정말 최대한 유리하게끔 제가 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날씨가 항상 꾸질꾸질해요. 요즘에 뭐 어저께도 잠깐 비가 왔었는데 오늘 일기예보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무해지보험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무해지보험 필요성을 못 느끼시면 가입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무해지보험 제가 봤을 때 이제 9월 이후로는 무해지보험 절대 안 나옵니다. 예, 왜냐면 민원율도 많고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30% 정도. 그리고 뭐 항상 얘기했지만 납입기간 전에는 해지환급이 없고 납입기간 지나면 100% 이제 환급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해지보험도 나름 장점이 있고요. 저도 저번에 유튜브에 올린 대로 저도 막차 탔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이 뭐 아티도 보험 이제 보험장님 아니 보험왕님 뭐 무해지보험 가입했어요. 저도 어린이보험 저희 애들 거 가입을 했어요. 저는 뭐 일찍이 가입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무해지보험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 달도 아무래도 저희 집 보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험은 솔직히 이번 달 끝은 아닌데 아무래도 없어지면 없어진 만큼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고 또 아무래도 이제 정말로 살아생전에 가입할 수 없는 보험이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주시면 심사가 좀 밀려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제가 맞춰서 이제 순서에 맞게끔 가입이나 설계 그 다음에 승인까지 심사를 놓고 가입을 어떻게 하든 해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렇다고 제 영상 보시고 아 이거 뭐야 보험을 꼭 가입해야지만 전화해주나 그건 아니니까요. 단지 이제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비교를 하셔도 되는데 너무 이제 매몰차게 승인까지 다 냈는데 연락 안 받으시고 이거는 조금 너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가입 안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뭐 주민번호 앞자리만 알려주셔도 제가 생년월일만 알려주셔도 제가 나머지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잡아서 설계해 드릴 거고, 거기에 맞춰서 마음에 드시면 그때 개인정보를 알려주시면 가입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